뇌출혈투병 황지훈, 기적같은 건강회복. 지난 2007년 갑작스런 뇌출혈로 쓰러져 투병 중인 아역배우 황지훈이 기적같은 건강회복을 보이며 휠체어를 탄 모습을 공개했다. 지난해 4월 Y스타를 통해 전해진 황지훈의 뇌출혈투병 소식은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다. 3일 방송하는 Y스타의 생방송 스타뉴스를 통해 9개월 만에 다시 만난 황지훈은 의식불명 상태에서 벗어나 휠체어를 타고 긴 시간 산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됐다. 황지훈의 담당 의사는 노래를 불러주거나 하면 손 반응을 조금 보인다고 전했다. 그의 곁에서 2년간 간호를 했던 간병인은 휠체어를 타고 병원 안팎에 산책을 나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며 매주 주일에는 예배를 볼 정도라고 말했다. 1974년 KBS 드라마 현희정승으로 데뷔, 1989년에는 가수로서 추억 속의 그대를 히트치기도 했다. 황치훈은 2005년 자동차 딜러로 변신해 바쁘게 살아왔다.